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표준특허 분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일 과천기술표준원에서 표준특허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. 특허청은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48건의 K-POP 상표가 폭발적으로 출원된 점에 비추어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 장비를 이용하는 2012년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코트라가 1,416개 바이어 및 주재 상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우리나라 수출액이 6,09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